예, 축복하고 맞이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축복의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제 인생 마지막처럼 축복 기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세상에 실패하고 사연 많은 숨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된 사람들은 그 잘됨을 자식들이 계속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이렇게 화요일 퇴근길을 저녁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애쓰고 찬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주차 봉사한다고 다양한 봉사를 해서 달려나오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연 많은 우리들을 용서 구원 영생의 천국 땅에서도 참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존경받는 멋진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씻어 존귀한 사람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산 침례교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죽음을 자기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어떤 사연 과거 상관없이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내 죄와 나의 부족과 허물을 대신해 죽었고 나에게 영생의 복과 땅에서 자녀 행복하게 잘 기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다 피와 살과 물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과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에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비단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 아버지는 조금 나르게 못하고 내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정확히 하시고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여버리시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귀하게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흔히 야베스의 기도로 대개 책도 읽어봤고 다 몇 번씩 들어봤어요. 저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내 인생 목회에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힘이. 왜? 너무 저와 유사하고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너무 유사한 환경이에요. 예? 오늘 역대상은 역사상 야베스 이야기인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언제 시대 사람이냐? 쉽게 사사시대 사람이야. 사사시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약 430년간 애굽에 나라를 빼앗기고 종이 되어 인격, 인권, 재산, 자유 다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손자가 430년 그 우상의 나라 미신 나라에서 비참한데도 회개하고 삼일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 속에 430년 끄트머리에 그 기도를 꾸준히 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열 가지 기적으로 그 세계 최강되고 바로를 굴복시켰어.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기적은 유월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기둥에,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집은 다 살려주고 양의 피를 문 대문의 천막에 설주와 기둥에 바르지 않은 집은 그날 밤 바로왕의 장자 큰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싹 죽는 열 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재앙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뭐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죄가 있어도 어린 양의 피를 말씀 듣고 바른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밤에 왕서부터 짐승까지 첫 새끼가 싹 죽었어. 바로 왕이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죽으니까 두 손 두 발 다르고 항복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라,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을 허용해서 그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어. 그러나 그 자유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겪어가면서 잘 가꿔야 할 자유입니다. 자유는 얻었지만은 홍해바다가 나타났어. 가자니 빠져 죽어. 서 있자니 또 종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때 두 종류, 원망하는 백성들, 그러나 특별한 한 사람, 그 백성들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세.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도 교회, 광야교회가 꼬뚝한 모세에게 원망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해요.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덮어주지 않고 까발리고 쑤시고 잠 안 자주고 뽀뽀 안 해주면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하얘진다. 웃으면서도 저 오늘 부흥회 자랑 기념으로 남편 오빠들 좀 뽀뽀 입술 부릅쓸 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행복해. 그리고 한 눈 안 팔아. 근데 왜 남자들이 노래방에 가고, 왜 PC방에 가고, 왜 소주방에 가고, 왜 단란 주점에 가서 1시, 2시에 들어와요? 어? 그 여자들은 돈 만 원, 10만 원만 주면 뽀뽀만 자주 해주고. 이게 현실인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보다 10살, 20살 젊은, 15살, 20살, 30살 된 사람, 집에서 가출한 팔도 미녀, 과부들이 여러분들을, 남편들을 꼬여가는데 300만 원, 500만 원을 갖다 줘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잠도 잘 안 자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서 안 들어와요. 어떤 남자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핑계대는 거는 50%는 여자 책임이에요. 술집 여자들은 여러분 밤 2시에 사장님이, 과장님이, 회사 직원들이 밤 2시까지 연말 회식하고 1차로 놀았어요. 노래방 가서 놀고 그다 2시에 끝나면 또 그중에 어떤 사람은 집에 안 가. 왜 가봐야. 온 척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잠도 안 자주고 그러니까 그냥 2차로 어느 술집에 가서 두들겨 밤 2시에 영자야! 그러면 영자가 야 어떤 놈의 새끼야? 나 지금 자는데 피곤해. 어떤 싸가지 없어? 영업 안 해? 그럽니까? 밤 2시에 두들겨도 그냥 뛰어나와서 아이고 오빠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사장님 기억해 주셔서 감. 여러분 세상에 밤 2시에도 4시에도 손님을 기다리는 여자들은 발딱 일어나서 나와요. 불평해요. 여러분은 남편이 2시 4시에 들어오면 발딱 일어나서 오빠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어디 갔다 왔어? 나가 이 마귀야. 그래 나 마귀다 이년아 그냥. 따라하세요. 새벽 3시에라도 집에 들어온 남자는 양심이 살아있는 남자, 책임감이 있는 남자, 날 사랑하는 남편이다. 돈 10만 원, 20만 원 주면 이거보다 쭉쭉 빵빵 삑삑삑 하는 여자들이 깔린 게 여자야. 그냥 발딱 일어나서 오빠.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 500, 1000만 원씩 받으면서 300씩 받으면서도 남편이 술 먹고 2시에 들어오면 이렇게 반가워하냐 말이야. 정말 정신 차리세요. 회사에 가면 젊은 여직원들이, 요즘 올드미스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멀쩡한 남편들 얼마나 그 여자들이 홀리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아우 이 사회가 제가 이러면 여자들이 날 덤빌라고 그래. 왜 나만 야단치냐 이거야. 그럼 믿음 있는 여러분을 야단쳐야지. 믿음 오식 돌아다니는 남편을 야단쳐야 됩니까? 설교도 안 들어오는 사람을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따라서 내가 달라져야 남편이 달라진다. 여기 오신 남자들, 우리 집사님 오늘 내가 모밀국수를 집사님 집에 가서 먹었어. 참 이렇게 맛있는 모밀국수는 집은 제가 정말 처음 봤어요. 오늘 딱 모밀국수 곱빼기로 한 판을 먹었는데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인물도 이분이 여기 와서 할 사람이 아닌데 예? 돌아서 보세요. 박수 한번 하세요. 예. 갑두싸 이야 이만한 자박지에다가 냉모밀을 먹었는데 7,000원. 예. 제가 언제 아내하고 한번 다시 오고 싶어요. 너무 맛있게 잘해. 어? 이렇게 잘생긴 집사님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부인 집사님 좀 같이 일하고 피곤해도 좀 밤마다 좀 오빠를 좀 기쁘게 그럼 왜 여자는 덤빌라고 그래? 왜 우리만 야단치냐 이거야. 여러분 여자가 먼저 잘해야 남편이 돈을 바깥에 안 써요. 딱 하면 어? 돈 뺏어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는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달기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닭이 먼저다. 손 드세요. 예. 둘, 넷, 여섯, 여덟, 한 70명. 어, 달걀이 먼저다. 한 10명. 나머지는 뭐야? 기회주의자들. 난 손 안 들었으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야 며칠이라. 오늘 이 사회는 회색 분자가 많아.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은 조금 더 좋고 부목사님은 더 좋아. 아, 나는 워낙 몸이 좋은 자들 이게 보소. 여기 제 오래된 목사님은 이렇게 몸 아주 이렇게 퉁퉁해. 근데 이게 보소 그런가 보소. 어떤 잘 들어오세요.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40년을 메마른 땅을 하루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2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40년을 걸어가.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따라하세요.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남자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아내 때문에 죽고 싶어요. 여러분은 힘들지만 남편은 뭐 한다고요? 죽고 싶어. 집사니 이혼도 못하고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오늘 목사님 오고 사모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알분함이야. 알면 알수록 부드러운 남자. 저는 알분함. 저는 소리는 과격해도 참 눈물이 많고 싸운 적이 없어. 아내하고만 43년 동안에 15번 소리를 질렀지 반말한 적도 없어. 저희는 부부지간에 반말을 합니다. 꼭 다녀오세요. 오셨습니까? 오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지? 야 너 재수라. 무슨 강아지야? 이름 부르게. 따라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물에 행치한다. 여러분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 근데 친하면 반말해. 야 너. 그다 샹. 그럼 던지는 거야. 근데 예의를 지키면은 던질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싸우면서 야 너 내 아내가 나한테 내가 아내한테 반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여보 좀 작게 말할 수 없어. 그 정도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우리가 싸운 적이 없는 줄로 알아. 애들 앞에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싸울 때가 있어. 그럼 일단 참고 얘들아 너희들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볼래? 들어. 당신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안방으로 들어와 보세요. 문 닫고 가텐 치고 그리고 얘기했지? 애들 앞에서 어? 애들이 한 번도 우리는 안 싸운 줄 알아. 비교적 그냥 멀쩡히 싸운 적은 없어. 그러나 저도 기억해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나도 한번 내가 뛰어나서 죽고 가 11층에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우리 아내가 나 죽을 거야 아, 여보 사사 빌었더니 안 죽더라고 어? 사모도 공갈쳐 목사한테 공갈쳐 이게 사람이에요 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노부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지만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야 빠져 죽는 서 있으면 종으로 붙잡은 홍해 바다 원망하는 미련한 백성 그 원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 원망 소리 이 모세 이 새끼 어디 갔어 그때 싸우지 않고 크,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에 고속도로를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부부지간에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 집사 교회에 무슨 일 생기면 교인들은 목사를 원망하고 뭐 안수 집사 장로님들 목사 원망하고 또 목사는 속으로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때문에 내 목회가 안 된다 응? 성경은 따라하세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다 뜻이 있다 깨달으라 배우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싸우는 게 어쨌든 그 몇 번은 광야 물 한 모금 농사 하나 질 수 없는 광야를 최소 100만에서 400만 가까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응?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IMF 10배 100배 어려워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취업이 어려워요 그것보다 30배 100배 어려운 곳이 광야야 매일 이동생활을 걸어가야 돼 애 어른 놓아요 그 땡볕에 낮에는 48도까지 올라가요 응? 그런 더운 그 광야를 40 그럼 낮에 예, 낮에는 덥다가 밤에가 기온이 48도 올라갔다가 23도로만 떨어져도 일교차가 곱배기로 되니까 그냥 땅구멍이 닫혀 밤만 되면 떨리는 거예요 땅구멍이 열렸다가 닫히기도 전에 일교차가 20m가 떨어지면요 뼈가 시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 아 파카 입고 속내복 입고 잠바 입었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낮에 45도, 48도, 50도 올라가다가 밤에 24도로 떨어지는데 이 땅구멍이 다치지 않는데 발에 뼈가 시리다는 말을 저는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어? 그런 광야야 밤과 낮에 그걸 40년을 참아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이사 온 지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많이 어렵죠 따라서 엄살 떨지 말고 40년은 견뎌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을 걸어가야 했다고요? 40년을 저도 목회하다가 참 힘들 때가 한다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교회 커질수록 목사는 골터지고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70 전후에 죽습니다 대개가 그 부자 동네 위대한 몇만 명씩 모이는 목사님들이 다 골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골병들어 죽을 가능성이 그 다음에 오산 침례교회 김종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다가 한 10년, 20년 가면 그냥 골병들어 죽어요. 응? 저는 그래도 71세인데도 아직도 살 날이 60년은 남았어요. 응? 웃어서 진짜 믿어서 좋아서 웃은 사람은 129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자식이 되게 뻥을 잘 칠까? 아니 어떻게 130을 살아? 의심해서 비웃어서 웃은 사람은 회개해야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푸시업을 몇 개 했다고요? 131개 저는 노인이지만 매일 131개 허리 돌리기도 매일 131개 유연성 그러니까 몸이 유연한 거야 응? 근데 우리 목사님은 피부가 목사님 스탠드 플리즈 How old are you? 연세가 얼마세요? 연세가 얼마세요? 연세가 얼마세요? 몇 년생이세요? 하나 적대 10살? 아니야 지금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네, 보세요 얼마나 골병들게 사는지 나이를 잊어버린 지 오래돼 그 얼굴 색깔 보세요 우리 단임 목사님 얼굴 제하고 누구 색깔이 더 밝고 저기는 흑색깔이 됐어요 이게 젊은 나이에 앉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따라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목사님
힘내세요. 얼굴이 흑색깔이 돼가요. 그냥 기름이 다 말랐어요. 기름이 다 말랐어요. 저는 날라다녀. 근데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절 좀 만나고 나하고 놀러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왜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저는 잘 놀아.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따라서 잘 노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표도 많이 얻는다. 잘 놀 줄 알아야 돼. 저는 잘 놀아요. 닭쌈도 잘하고 화토도 잘 치고 예수 믿고 끌어갔지만 어쨌든 은퇴하고 드디어 고스톱을 쳐봤어. 누구하고? 장로님하고. 그 장로가 누구냐? 10살 때 나를 전도한 이상호가 통합측 장로가 됐어. 한의사야. 영도포의 유명한 경인한의원 원장이야. 에? 여러분 병원 가도 안 낳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아 안 나오면 영도포 시장 로타리에 농협이 있어. 농협. 농협 오른쪽 양평동 쪽으로 두 번째 건물에 경인한의원 찾아가서 김인종 목사님이 하여간 병원에서 고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목사님 나 안수기도 안 가지면 장로님한테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침은 공짜로 놔줘. 아주 침 대장이야. 그 대신 약값은 내야 돼. 알겠죠? 그 이상호 장로가 장로님이 돼서 나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귀원이다. 초등학교 동창 6명, 중학교 동창 1명, 7명이 지금까지 61년 친구야. 어? 61년. 공부도 잘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상호, 경희대 한의과 나오고 한의사가 됐고 찬호, 연대 나오고 현대우주항공 이사로 정년하고 규원이 서울공대 나오고 한국자동차 연구소장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일에 탁월한 일을 했고 자일이 대우중공 대우전무하고 참 그 시골 동네 같은 초등학교 학생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원이 나 7명이 참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 그들하고 1년에 두 번씩 모여. 그런데 지금 다 은퇴하고 저만 현역이야. 다 잘렸는데 예? 저는 스스로 은퇴했어. 근데 뭐 매주 바빠. 매주 저는 계속 바빠요. 그래서 어떤 요즘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그건 다 바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뭐 부업을 좀 더 해요. 이렇게 모일 때까지 우두커니 병원에서 모이는데 기다릴 수 없어. 다 모일 때까지 고스톱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긴 사람이 저녁 쏘는 거야. 에? 재미있어요.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근본은.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절제하고 사느냐지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천사 아닙니다. 목사도 천사 아니에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막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동안 다 찍었는데 지금은 안 찍어요. 왜? 우리 옆에서 그걸 찍고 다 잘라버리고 나하고 그 여자하고 둘만 올리면 그냥 한 방에 목에 가는 거야. 목사님도 그걸 알아야 돼. 알겠죠? 찍어서 옆에 잘라고 둘 다 웃으면서 찍잖아. 야 나이가 30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얼마나 어? 웃으면서 보면서 여기만 자르면 손잡았을 것이다. 그냥 올리면 악플들이 그냥 올라와. 여러분 함부로 사진 찍자고 그러지 마세요. 꼭 남편하고 같이 남편 데리고 와서 왜? 여자들이 와서 나한테 사진 찍자고 그래. 남편을 데리고 와서 찍자고 그래야지. 남편 데리고 온 사람은 앞으로 찍어줄 거야 이제는. 예? 예. 자 어쨌든 40년을 야 매일 걸어. 그러다가 구름이 안 움직이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모래밭에도 텐트 치고 있고 먹을 물 음식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구름 우산 불기둥 난로 어떤 요단강 밟았더니 흐른 물이 끊어져 위로 쌓여서 건너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막 덤벼.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출근하면 그냥 가나안 족속보다 더 교활한 젊은이들이 그냥 눈도 빼가려고 그러고 내 돈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도 뺏어가다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정말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야. 어? 그냥 애들을 잡아다 팔아먹지를 않나 마약을 먹이지를 않나. 어? 참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가서 근무하는 직장에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이 강남에 이 평택에 저녁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지금도 저 뒷골목에 아주 앞골목에서 딱 한 잔 집에 가서 밤새도록 먹는 술집에 이름은 딱 한 잔이야.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열 잔, 한 별의별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내도 남편을 유흥업소 여자보다 조금 더 친절하세요. 오빠 오셨어요. 밤 2시여도 이 늦은 시간에 따라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으면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온 사람은 아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걸 믿어주셔야 돼. 왜? 아, 여러분도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도 오는 건 양심이 있고 보고 싶어서 챙겨 들어온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런 남자들은 야, 돈도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고 지금은 어려워서 제일 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도망 안 가고 밥해주고 애길러주고 뽀뽀해주는 아내들, 정말 주님당으로 아내를 존경해야 돼요. 별로 여유있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우리 여자들 한번 도망가 볼까? 집사님 도망가면 어떻게 살겠어? 정말 감사해야 돼. 남은 남자 혼자 벌어서 주는데 와서 비서해주지 정말 고마워야 돼요. 한눈 팔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착한 남자들이요, 저렇게 착한 아내 두고 한눈 파는 남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 남편은 한눈 팔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여자분들이 기도하면 한눈 팔다가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든지 위장 빵꾸내서라도 돌아오게 주실 줄 믿습니까? 근데 눈 멀고 위장 빵꾸나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눈 멀지도 않고 빵꾸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이 돌아오게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건강의 시험, 돈의 시험, 인간관계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성령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또 전제 포도송이 하늘을 둘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 얼마나 보암직 먹음직한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예수 안 믿는 족속이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전쟁해야 돼. 남편들이 가서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수지 못 맡으면 잘리고, 그 먹기 싫은 술을 남편이 집사한테도 왜 먹어요? 야, 이거 5천억짜리 계약인데 상대방 바이어가 한 잔 먹으면 계약한다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이 먹고 싶어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회사를 살리려고, 아, 술 한 잔 먹고 하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넘어가는 남자들도 참 많습니다. 좀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목사님은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참 우리 교회 뭐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목사님 내가 이거 먹고 싶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먹으면 계약이 안 되고, 계약 안 되면 애들 학교 보내 어떻게 보내고, 직원들 얼굴 어떻게 줍니까? 꼭 먹어야 계약한다고. 참 이런 소개 드리면요 가슴에 메어져요. 그래서 아내들 기도해요. 우리 남편 거래처의 사람들이 따라하세요. 술 먹자, 놀러 가자, 부탁하지 않는 그런 바이어들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하고 그냥 밤낮 눈썹이나 그리고 루즈 바르고 까만 테두리 두르고, 아니 하루에 몇 번씩 그리고 그립니까? 기도는 새벽 기도 오지도 않아, 성경을 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냥 여적시 넘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먼저 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애들이 오빠들한테 유혹받고 넘어가지 않고 가출하지 않도록,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목사 선생님 말씀이 재미있고 공부가 재미있게 해주세요. 학원 가서도 한눈 팔지 않고 재밌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91년도부터 우리 애가 52분에 몇 등 했다고요? 그때부터 야, 좋은 선생님 만나야 애가 공부를 재밌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날로 매맞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애가 못해도 참 나머지고 나머지라도 애를 가르치고 잘 도와주어서 우리 애가 공부에 취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갖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을 서른 전에 만나게 해주세요. 저 91년도서부터 지금도 해요. 지금도 매주 뭐 11조 감사 다 오지만 애들을 위한, 왜 애들 다 결혼했어요. 딸은 28 독일 유학 중에,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3학년 때 장가가고, 둘째 아들은 홍익대학교 2학년 때 두 살 더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따라하세요. 서른 전에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좋은 직장, 서른 전에 만나게 해주세요. 매주 애들 이름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좋은 직장 주세요. 이거를 91년도 썼더니 희한해요. 서른 전에 다 이루어졌어. 아, 놀라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전 목사들이 자녀 잘 기르는 거 어렵습니다. 커질수록 사생활이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신방 가야지. 애들하고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애들하고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약속해놓고도 못 가. 장례식 나지? 장모님이 아파. 장모님이 아픈데 신방 안 가면 그분 살아나오면 회의 때 와서 나 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이게 쉬워. 우리는 자유가 없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왜 김건산에 가서는 먹고 우리 집에서 안 먹었냐. 아, 이게 참 미치는 거야. 은퇴하니까 먹는 자유, 이제 내가 골라 먹어. 가는 자유, 뭐 거기서도 잘릴 사람이 없어 은퇴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이스라엘 백성이 천신망 때 가나안 땅 전쟁에서 다 차지했어.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의 태양도 멈추는 기적 주신 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태양을,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면 목사는 사기꾼이야. 날마다 1년에 몇 번씩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정말 태양을 멈춘 거예요. 저 한 번도 고발당, 성경 말씀대로 설교 안 했다고 저 고발당한 적 없어요. 응? 하여간 38년 하루 39년을 저는 잘 마쳤어. 이스라엘 백성도 드디어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 다 이기고 그 노예 생활하고 광야길 40년을 그 모래밭길을 걸어서 천신만고 끝에 전쟁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나눠갖고 이제 나무 잘라서 집 짓고 풀 뽑고 돌멩이 골라내고 광야 백성, 종살이던 백성이 농사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왔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 아직 왕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종살이하다가 온 백성은 아직 왕도 정부 조직이 없어. 그때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래.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쩌찌, 쩌찌라고 그래요. 이 사사는 삼권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있는 거야. 이 사사 시대의 초창기야. 사사의 초창기에 가나안 땅 정착 초창기, 어수선 정착 초창기에 이스라엘 한 마을에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은 엄마가 두 가지 수수께끼가 있어.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있는데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 야베스의 엄마의 한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됐어. 근데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지을 때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아들을 낳은 엄마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있고 낳은 엄마는 있어. 등장을 해. 이름만 안 밝혔지.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는 두 가지 이름을 밝히지 못해. 남자, 아버지가 없어. 이 두 가지 기가 막힌 사연 있는 여자야.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히브리 말은 다 뜻이 있어. 따라하세요. 수고, 고생, 고통. 김종원 목사님이 아들을 낳아서 사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김야베스, 그 말은 김고통, 김고생, 김수고, 김고생, 이고생, 저고생, 박고생. 이거 왕따 당하는 이름입니다. 어? 도대체 왜 이 여자가 애 이름을 허구만한 이름 중에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성경에 설명이 없어. 왜 그렇게 전 설명이 없어?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야.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 모든 교사들에게 그 설명이 없음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수만 명의 이름을 무슨 사연이 있어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다 설명을 쓰면 성경이 두꺼워질까 얇아질까? 만약에 8만 대장경처럼 주셨으면 목사님 목사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그걸 주일마다 기준기로 옮겨야 돼. 8만 대장경 그걸 강대상에도 올려야 돼. 이제 다니엘서 3장 2절 찾겠습니다. 8만 장 중에 넘기다가 예배 시간 다 지나가 장로 권사 교사들 애들 가르치려면 성경 들고 예배 드릴 거야. 그러니 만약에 그것이 8만 대장경 16만 장 되는 경전을 줬다면 이거 주일마다 들고 오려면 찢어서 오면 어디 섞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은요 절대 만든 하나님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든 애께서 인류의 필요는 뭐든 한 손에 애도 어른도 노인도 장애인도 들고 다닐 수 있는 한 손에 성경 주신 엑기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성경을 들고 다닐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야. 정말 우리를 사랑해. 자식들 자기 말 들고 다니고 공부 가르치는데 짐 되지 않도록. 야, 저는 이거 한 권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 하나님은 정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라 질서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우리 인생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짐덩어리 되지 않도록 액기스로 딱 한 권에 거기다 더 줄여서 가슴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래서 설명이 없어. 설명이 있다면 두꺼워져. 다 앞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지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온다 온다. 그게 구약이야. 그리고 어린 양처럼 대신 죽는다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면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정말 예수 믿고 다시는 그 짓 안 하기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의 피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라는 거야. 바로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애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을까? 성경은 설명이 없어.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 성경에 설명이 없는 것을 해석하는 해석학 중에 유추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추의 원리는 코골이 귀골이 자기 마음대로 거는 게 아니야. 원칙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통계학이다. 유추의 원리가 뭐냐? 쉽게 한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야베스 엄마가 여자 아니야. 여자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고생, 고통이 뭘까? 여성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거야. 여성으로 심리적으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 고생, 수고가 있다면 뭘까? 첫 번째, 앙케이트 조사하면 버림받은 여자.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잘 살아. 한 8개월 됐더니 임신이 됐어 보니까. 임신 7개월, 임신 8개월. 그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걔가 이제 발가락으로 엄마 배를 찌르니까 아, 요놈의 아들일까 딸일까. 바로 그런데 학교에서 남편이 미스키모고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 7개월, 8개월 들어가는데 버리고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다시 안 돌아와. 그 씨를 이 여자가 혼자 낳아서 기르는 거야. 앙케트 조사하면 여성의 가장 큰 고통, 수고, 고생은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그 씨가 아들인데 낳고 보니 아들인데 그 아이를 자기가 길러야 돼. 버림받고 이 고통은 죽을 때까지 여성으로서 잊을 수 없다. 두 번째가 뭐냐? 버림받은 여자는 아니야. 남편이 있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목민족. 아브라함의 우선은 유목민족이에요. 그 석회석이 많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가면 다 석회석, 바위돌, 모래밭 아니면 석회석 돌멩이 밭이에요. 그래서 드문드문 나는 풀, 오아시스를 따라다니면서 유목을 아브라함의 우선이 양과 염소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품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양고기, 양가죽, 염소 고기 가죽 이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물물 교환해. 3000년 전 그냥 물물 교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여보 우리 애가 나면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우리 첫째 애기 딸이든 아들이든 나면 따라하세요. 하기스 미제 기저귀를 채우자. 따라서 다농 우리 유럽 네덜란드 이유식을 매기자. 일주일 다 잘.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무역을 가서 이제 물물 교환하는 시대니까 내가 무역 가서 일용품도 사고 우리 첫째 애기 나면 기저귀서부터 이유식서부터 우리 애 잘 기르자. 내가 잘 사가지고 올게. 그리고 무역을 떠난 거야. 그 당시 교통이 없으니까 한 두 달 정도 내가 가서 이 양고기 양가죽 팔아서 내가 애 기를 거 좋은 거. 당신 지금 배가 뚱뚱한데 내가 실크로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세 종류 해올게. 내가 두 달 있다 올게. 그리고 떠난 거야. 근데 두 달 됐는데 무역관 남편이 안 돌아와. 그런데 애가 나온 거야. 만삭이 돼서. 그 애를 낳은 지 며칠 안 돼. 아 그런데 아줌마 며칠 오더니 아줌마 왜 남편 안 와요?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가 뭐예요? 따라서 일수돈 2천만 원 두 달 뒤에 찍으러 온다고 했는데 2천만 원을 꼬가지고 무역업을 떠난 거예요. 보니까 아니 두 달 지나면 일수 찍으러 오는데 왜 일수를 안 찍으러 오세요? 그때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야? 이년아 돈 내놔. 옛날에 돈 꽃송한 거 보면 머리를 잡아. 저도 보세요. 가운데 뽑힌 거. 예,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돈 꽃 여기들 뽑힌 거 보세요. 하여간 돈 꽃송하면 대개 어디를 잡아? 머리를 잡고 흔듭니다. 나는 우리 새엄마도 머리 뽑아지고 하여간 우리 누나도 머리 뽑히고 하여간 돈 꽃송한 거 낼 모레 그 집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제 옛날이야 지금이야 돈 꼬으면은요 상식이 없어요. 무조건 2년 전년에 가면서 흔드는 거야. 아, 바로 IMF 신용불량. 남편은 또르네 남자들이 몇 명이 따온 거야. 아줌마 누구세요? 당신 남편 왜 안 와요? 왜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2억 원 20만 불 두 달만 사업하고 달러변으로 이자 붙여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달러변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야? 10%. 우리 시대에 달러 한 달에 이자가 얼마라고요? 10%. 비싼 달러변 급전은 40%. 100만 원에 40만 원이야 이자가 한 달에. 우리 시대에 급전. 그거 100만 원 못 구하면 회사 부도나잖아. 그러니까 우선 부도를 막으려니까 100만 원 꾸면서 40만 원을 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리대고 뭐 달러 오음 와리깡. 정말 무서운 병폐인데 지금 많이 없어지긴 없어요. 지금도 어음 거래들 하잖아요. 그 어음은 천만 원짜리 가지고 가면 6개월 넘으면 600만 원 받기도 어려워. 400만 원 와리깡 온다고 그래. 천만 원짜리인데 손 이자를 다 떼고 600만 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옛날 마찬가지예요. 고리대고 뭐 유대인들 예? 소위 길 지나가다 요새도 길 지나가다 보면 프랭카트에 따라서 구워준 돈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줍니다. 이런 프랭카트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구워준 돈 대신 받아줍니다.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줍니다. 이런 프랭카트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저 미국에서 방금 오신 모양이야. 지금 딱 한 분 계시네. 여기 수백 명 왔는데 그냥 오산이고 안산이고 가다 보면 지금도 써 있어. 구워준 돈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줍니다. 우리 교회 IMF 직전에 97년 우리 교인이 하나가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어. 목사님 남편이 없어졌어요.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 남편 찾아가려고 부천에서. 부천을 갔더니 한 여관방에 남편이 있는 거야. 돈을 꼬쓰고 못 갚았더니 그 프랭카트 건 흥신소에서 이 돈 꽂은 사람이 못 받으니까 거기다 신고한 거야. 아무개 안산에 누가 내 돈을 꽂았는데 뭐가 대신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걔들이 와서 끌고 간 거야. 너 돈 가져와. 없어요. 이 새끼 가져와. 이유 대지 말 가져와.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인대를 끊어버렸어. 이렇게 무서운 세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돈 대신 받아준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 교회
장모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딸이 숙대를 다녀. 허락해 허락해. 근데 부도가 난 거야. 다른데 됐는데 여기서 돈을 안 줘. 그게 이쪽에 부도가 나. 이쪽 사람한테 결국은 돈을 못 갚아. 이쪽에도 돈을 안 주니까 다 이렇게 어? 갔다가 여기다 저기 하는데 이쪽에서 안 주니까 이쪽에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끌려가서 장모님인데 너 네 아들을 서울대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갈까? 숙대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갈까?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저는요 97년, 98년, 99년, 2000년도에 우리 교인 중에 장로, 집사, 권사 수십 명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집이고 하여간 양재기까지 다 주고 전세방 보증권이 다 주고 등기부터 다 주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이유 되지 말고 빌어라. 그랬더니 그 서울대 숙대 다니는 애를 안 잡아가고 전세방만 가져갔어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두목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서 부부가 살고 애들 졸업만 틀면서 고생 참 많이 했어.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중매를 했어. 천당 밑에 999당이라는 분당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거기에 감리교 장모님 딸하고 근데 이 장모님 딸이 얼굴이 조금 평범해. 근데 사위 될 사람은 서울 공대 나왔거든. 최고 학벌인데 학벌도 좀 모자라고 얼굴이. 근데 이 아이가 예쁜 여자를 좋아해. 개뿔도 없는 놈이 예쁜 여자를 고르는 거야. 근데 얼굴 앞에서 한 번은 만났더니 싫다고 그러고 1년 넘게 안 만나고 깨진 거야.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날 찾아왔어요. 아, 우리 아들이 그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동기동창이야. 동산고등학교 2기. 응? 서울공대 나면 더 자주 내가 그 차 태워서 서울대 데리고 갔다 왔더니 그 놈은 붙고 우리 아들은 떨어졌어. 응? 그런데 아이가 아들 동생 지났는데 아, 이 아이가 예쁜 여자야. 근데 1년 이상 안 만나고 장가를 안 가요. 30살이 넘었는데 우리 아들은 벌써 장가 가서 애가 둘인데 애는 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하루는 성탄절 때 엄마를 만났어. 지표 엄마 권사님 지표 장가 어떻게 해요? 아 글쎄 1년 전에 그거 깨지고 나서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됩니까? 지표가 이쁜 여자라고 그러는데 애가 이쁘지가 않아서. 아니 지금 부도나서 겨우겨우 사는 집안이 부도났단 말이야. 그래서 쪽방 살아요. 도와줘서 살아났는데 정말 고생하고 살아 쪽방에서. 일단 결혼하고 빨리 자리를 잡아야죠. 근데 애가 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여자애가 전화번호 있습니까? 이때 내가 성탄절 때 그 점심에 간단한 스시를 먹으면서 동네에서 여자한테 지원을 했더니 자기는 오빠만 좋아한다면 언제든지 한다는 거야. 이쁘지 않은데도 자기는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전화해줘. 지표야 자리 있냐? 아유 목사님 너 지금 잠깐 너 아버지 엄마하고 나하고 지금 저 우동을 먹고 있는데 너 잠깐 와라. 왔어요. 이유 없어요. 인생은 예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장로 딸이고 믿음 있고 괜찮은 사람이니 네가 전화를 지금 걸어서 그동안 연락 못해 미안하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예배 같이 드리러 가자. 네가 1년만인데 전화해라. 죽으려고 안 해. 야, 해. 근데 사연이 복잡해. 그때 그냥 경경해가지고 야 미안해.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릴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빠 짱이야. 그 대신 지표야 아버지 엄마 모시고 오라고 그래라.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 엄마 모시고 딸과 함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 장로님 네 분이 이 사위를 워낙 뭐 잘 괜찮아 믿음 좋고 서울대 나오고 뭐 장로인데 단 부동안 하고 쩔쩔매는 집안이야. 응? 근데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 봉으로 반드시 모시고 오라 했어. 우리 장로님 사업보다 부도나고 끌려갈 뻔했는데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들 잘 기르고 담임 목사 아들의 친구입니다. 우리 큰아들하고 둘도 없는 친구니 제가 보증원이 장로님 지표가 전화를 했으니 날짜 잡아서 약혼식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약혼식하고
제가 주례해서 결혼식을 했어. 그랬더니 그 부도나던 집안에 어떤 기정에서요? 1년 지났더니 그 사돈이 굉장한 부자야. 이쪽 빚을 다 갚아줬어.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 사위 하나를, 그래서 갔더니 벌써 이제 애 둘을 낳았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만났더니요, 그 사돈이요 우리 장모님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기로, 사돈댁 생활비를 다 대주기로 이미 보내오고 있어. 그래서 그 부인 권사가 입이 찢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부도 났어도 아들 하나 믿음으로 실력 있게 동산고등학교 졸업시켰더니, 따라하세요. 김윤중 목사님 큰아들하고 둘도 없는 친구 되었더니, 부도 났는데도 하나님이 학교 졸업 맞고 LG 디자인 센터에 과장이 돼서 지금 강남 테헤란호에 LG 디자인, 그 아주 독특한 빌딩이 있습니다. 테헤란호에. 거기는 20년 뒤에 만들 테레비의 TV의 디자인을 벌써 연구해 놨어. 10년 뒤에 유행할 LG V폰이 앞으로는 10년 뒤에 어떤 컬러 어떤 색깔이 되는지를 10년 15년 거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역사학적, 인류학적으로 쫙 앞으로 어떤 색깔이 유행할 것인가, 소득이 얼마 늘면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통계를 쫙 가지고 연구하고, 삼성은 20년 뒤에 만들 제품을 지금 동탄에 짓는 공장에서는 20년 뒤에 유행할 핸드폰을 만들 하드웨어를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이사를 만났더니 그래요. 삼성은 20년 뒤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설계를 하고 했어도 이거 시제품을 만들려면 플랜트 공장이 있어야 돼. 기계를 만들어야 돼. 만드는 동안에 먼저 출시하는 회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공장을 미리미리 졌다가 그 구체적인 부품 어떻게 만드는가, 그 기계만 나중에 신제품을 만들어 끼우면 되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야베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장모님 부도나고 집사님 부도나고 참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들이 교회 와서 믿음을 갖자, 아버지도 아들도 엄마도 목사 말이라면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죽어도 1년을 안 맞던 그 퉁퉁한 여자애한테 집회와 이쁘다고 다 이쁜 거는 첫날 밤만 이쁘지 그 다음은 마음이 고와야 돼. 에? 마음이 곱지 않으면 이쁜 여자치고 말 잘 듣는 여자가 별로 없어. 그리고 조금 호박같이 생겼으면 마음이 아름다워. 어? 그러니까 한 분 네가 전화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싫은데 전화 걸어서 아무개야 미안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1년 만에 전화 받고 오빠 그냥 아버지 엄마 모시고 와라. 내 방에 와서 딱 보더니 목사님이 믿으시고 목사님 큰아들과 둘도 없는 친구고 저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을 1년 뒤에도 다시 지원해 주신 우리 사위 될 사람 고맙습니다. 그리고 싸서 다 결혼시키고 다 해결해 주는데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요. 양가정이. 제가 왜 이런 서러운 얘기를 합니까? 오늘 야베스가 그런 가정이야. 따라서 아버지가 없다. 뭐 있으니까 낫겠지. 근데 아버지가 없어. 몰라. 엄마가 이름을 밝히지 못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사연이 많지. 따라하세요. 아파트에 사는 거 문패 안 걸려고 온 거지. 이름을 걸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 아파트에는 문패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개인 주택에는 몇 번지 몇 호 이름을, 야, 되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닌데 간혹 숨어 사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야 강남 테헤란호에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나오고 회계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데 신방 카드를 보니까 고려대학교 나오고 회계사야. 남편이 강남에서 잘했어. 엄마는 이대 나오고 잘나가는 집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IMF 98, 99, 한 2000년도 18년 전에 저희 교회를 등록해서 그 당시는 제가 세 가족을 다 돌봤습니다. 대단한 학벌의 회계사인데 과외 공부 교사를 해 회계사가. 그래서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님이 그 회사를 여러 개 해
형님이 사장님이야. 형님이 그 회사가 돌다가 유동자금이 모자라니까 현금을 대출받아야 돼. 유동자금이 모자라서 동생한테 그 강남에 그 좋은 아파트 회사 빌딩을 담보 잡히고 형님 회사 보증을 서준 거야. 형님이 부탁해서. 근데 형님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아파트 빌딩 다 뺏기고 형님 때문에 알레르기가 된 거야. 그런 사람이 안산에 와서 셋방 살면서 그 회계사가 고등학교 애들 수학을 가르쳐. 그리고 학원에 강사를 못해. 월급이 현금으로 받아야지. 통장으로 월급 들어오면 다 차압을 시켜놔가지고 통장을 못 만들어. 부인은 성씨가 특이해. 동집사야. 동씨가 있어요. 응? 남자는 김집사님이고 여자는 동씨인데 이대 나오고 회계사 부인했던 사람이 파출부를 해.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9월 달에 9월 초인가 8월 말에 제 방에 특별 면담을 신청했어요. 아들의 이름이 승덕이야. 저는 김승덕입니다. 저 동아무개입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제 남편이 회계사 하다가 형님 보증서 줬다가 알거지가 되고 빚을 못 갚고 저희들 통장도 못 만들고 남편이 과외 공부시키고 제가 파출부에서 아들을 길리는데 아들이 고3입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붙어도 등록금을 대할 형편 되지 못합니다. 지금 빚도 갚질 못했고 통장도 만들질 못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 만점 맞아야 학교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아들 수능 만점 맞도록 목사님 지금 꼭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전에 온 거야. 이제 100일 남았는데 수능 만점 맞는 길만이 살 길이지 어디를 붙어도 입학금을 마련해 줄 길은 우리가 없습니다. 아, 눈물로 허세요. 그래서 엄마와 남편은 살짝살짝만 왔다 가고 제 방에 안 들어와요. 그 동집사와 성덕이를 데리고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수능이 끝났더니 이분이 100일 동안 일기를 썼어. 100일 기도를 매일 매일 일기를 썼어요. 신앙 일기를. 그걸 스프링 로트에 이렇게 두껍게 가져왔는데 제가 2시간 반 동안에 그 소설을 읽는 처럼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어. 자살할까 죽을까 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큰집 보증서였다가 빚쟁이가 되고 도둑년 놈소리 듣고 통장도 못 만들고 숨어 살고 이 피눈물을 흘리는 소에 제가 내 방에서 책을 그 노트를 읽으면서요 그냥 한없이 울었어. 그리고 수능을 봤어. 수능 보느라 와서 안수기도 복 전날 받고 갔습니다. 12월 말경에 수능 발표가 났어.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아이 성덕이 공부할 길은 만점 받고 장학금 받고 난 이제 통장으로 송금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수능 만점 받아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국 일간지에 김승원 제가 승원이라고 했죠. 네. 승덕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름하고 제가 조금 혼돈을 해요. 좀 볼게요. 여러분 영혼이 잊을 수 없는 절망의 가정이었습니다. 동경 옆에 한자는 숨기겠습니다. 아버지가 김승 아들은 김승덕이에요. 수능 만점 동아일보 전액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경제과에 합격을 했어. 4년 장학금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안산 최초의 수능 만점이 나왔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파출부하고 초일류 대학을 나오고 형제지간에 보증서였다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열심히 과외 공부시키고 엄마가 100일을 새벽기도를 파출 보면서 일용직 하면서 눈물로 새벽기도 나오고 일기를 썼더니 거기 일기장의 껍데기는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 정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인가를 뽑대 써놓고 눈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 저는 이런 기적을 쓰고 싶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아, 목사의 말을 믿고 목사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100일 동안 쓴 그 일기장을 나한테 주면서 그냥 그 원망 분노, 큰 집에 대한 원망 분노, 보증서 준 남편 막 죽이고 싶고 말이죠. 어? 그 미움이 그걸 하나님께 다 하려는 거야. 나 이렇게만 안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 좀 용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냥 울면서 그 이대 나오고 잘 나가던 강남의 여자가 그냥 물집이 치고 숨어서 살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데 100일 만에 수능 보고 12월 말에 수능 만점 받고 잘 살아. 응? 야베스 엄마 이름을 밝히지 못해. 남편이 없어. 애 이름을 수고 고생 사업 부도 났든지 버림받았든지 마지막 세 번째 통계는 남편도 있고 돈도 있어. 그 애를 낳았어. 걔 낳는데 보니까 3주 6주가 지나도 애가 기지를 않아. 고개를 가눌 줄 몰라. 그 뇌성마비. 애가 전혀 움직. 6개월 9개월도 애가 뒤집지도 못해. 중증장애. 통계 세 번째는 첫 아기가 중증장애를 낳은 거야. 그때 남편이 도망가 버린 거야. 그 도망가 버린 장애인을 혼자서 평생 길러야 되는 여인의 수고 고생을 죽을 때까지 잃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아니고 유추의 원리로 여자로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여자분들만 손을 드세요. 목사님 뭘 그걸 고생 수고라고 그래요?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남편이 나 지금 버려도 저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애 잘 기르고 또 잘생긴 남자 꼬여서 난 또 살 겁니다. 예? 나는 남편이 나 버렸으면 좋겠어. 아이 재미없는데 뭐 남편 나 버려도 괜찮소. 남편이 나 버려도 절대 나는 수고 고생 아니다. 나는 신나게 살 수 있다. 그런 여자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사업 부도가 났어. 남편이 요즘 돈으로 10억 부도 나고 20억 부도 나고 행방불명 다시 안 나타나. 무역 갔다가 돈 꼬가지고 갔다가 강도 만났는지 노름을 했는지 하여간 전혀 오지를 않아. 빚만 물려주고 떠나간 남자. 빚만 10억을 물려주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야. 빚쟁이도 시달려가며, 아, 목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뭐 그 정도 빚은 내가 머리길로 잘라서 팔고 일용직해서 또 갚고 계속해서 숙소다가 팔고 어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 정도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억 아니야 50억 빚져도 저는 절대 원망하지 않고 수고 고생 아니라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나는 즐겁게 하겠습니다. 부도나고 빚 10억 100억 줘도 나는 견디고 이기고 신나게 애 기르겠습니다. 손 들어봐. 여자 중에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 아이를 낳았더니 남편이 도망갔습니다. 뭐 사랑하는 오빠가 얼마나 힘들면 도망갔을까. 사랑하는 오빠를 대신해 나는 내 아이 끝까지 즐겁게 소마비, 중증 장애인 뇌성마비라는 그냥 끝까지 원망 안 하고 즐겁게 기르겠습니다. 그런 여자 손 들어봐요. 이 교회는 참 기적이야. 보통 교회는 졸던 아줌마가 하나씩 손을 들어.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조는 여자가 없어. 결론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히 없게 해주세요. 이 버림받거나 부도나거나 중증 장애인의 짐을 평생 지고 남편 없이 사는 그런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없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시험에 대다수가 빠져요. 이혼, 부도, 예? 가지가지 어려운 일이 수없이 생겨.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공생의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남편 위장 빵꾸 안 나도록 기도하세요. 세상의 유혹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얼마나 이 명동과 이 경부선 도로 옆에 유흥가에 우리 남편을 홀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소.
우리 딸들을 잡아다가 납치다가 팔아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소. 우리 애들 납치당하는 일 없고, 오빠 잘못 따라가는 일 없고, 점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 없고, 컨닝하는 일 없고, 하여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게임 중독되지 않고 신앙 잘 생활하도록 우리 아이들 자녀들 시험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하세요. 잘 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고손자까지 믿음의 가문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만큼 허물만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도 주셨잖아. 아들을 주신 분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가? 어떤 가정의 자녀들을 여기 같은 교회 나와도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 나와도 다 똑같은 복 받는 거 아니야. 어떤 가정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가?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아무리 사연이 많아도 아들, 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들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대개 7살 전에 엄마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애들한테 너도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다 진리야, 너도 꼭 그렇게 믿어라. 예. 근데 7살 넘어 8살 들어가면 아빠 학교 가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대는데, 애들이 아빠 말을 믿을까 선생님 말을 믿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선생님 말을 믿지 아빠 말을 믿는 게 아니야. 아니 원숭이가 사람 됐대는데 왜 아빠는 이렇게 꼴통 같은 소리 할까? 공부 많이 한 우리 선생님이 먼지가 진화하고 원숭이가 꼬랑지로 사람 됐대는데 왜 아버지 꼴통이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걸 일단은 설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왜 우리 목사는 실력도 없나? 우리 목사는 박사학위도 없고 아무개 박사님이 쓴 참고서에 보니까 진화됐다 그러는데 이것에 먼저 세뇌당하면 창조론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 천주교는 6살 전에 천주교 유치원에 맡기면 평생 천주교 신자로 만든다. 6살 이전에 말씀을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너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애들이 어릴수록 그대로 믿어. 그렇게 믿은 아이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쉽게 안 따라가요. 공부는 해. 그래도 고민을 크게 안 해. 그리고 고민되면 아빠한테 물어봐. 그래. 세상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유물론과 유신론. 진화론과 창조론. 근데 진화론과 유물론은 따라하세요. 우연을 믿는 종교. 우연히 분자가 있었다. 가정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분자가 있었다. 근데 성경은 인격인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너의 인격과 영혼을 창조했다.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 지, 정, 의지가 있다. 양심의 가책, 옳고 그름, 슬픔, 기쁨을 분별하는 능력은 그건 하나님이 계신 증거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너와 나를 만든 거야. 그러나 개나 돼지나 짐승은 하나님을 몰라. 아무데나 똥을 싸. 우리는 똥을 싸도 쳐다보잖아. 누가 보나 안 보나. 근데 개 돼지는 가면서 똥을 싸. 그게 네 조상들. 이거는 분명 쉽게. 인격이란 말, 영이란 말은 따라서 도덕성이 있다. 양심이 있다. 스스로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볼까 봐. 이거 보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안 보고 아무데 똥 싸고 있는 건 이미 개 짐승을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바로 양심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증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말씀했다. 그럼 어려 가르치면 믿으면 학교 가도 그냥 공부는 써요. 그러면서 애가 계속 책을 읽어. 유물론 진화론은 하나의 우연을 믿는 가설이야. 가설. 창조는 우리 아빠 거짓말할 줄 없다. 성경이 다 말하고 있다. 성경이 거짓말임을 증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 그럼 목사를 다 사기죄로 들어가야 돼.
성경이 거짓말임을 증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베너라는 영화의 대본을 쓴 잉게르솔과 뉴 웰리스라는 한 사람은 문학가고 한 사람은 장군이야. 이 두 사람이 불신자야. 야, 이 성경 이거 전부 거짓말일 거야. 예수 얘기들 이거 다 종교하는 사람이 만든 거야. 우리 기독교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래서 이 대세계적인 뉴 웰리스와 잉게르솔은 문학가, 글 쓰는 문학가와 장군이 기독교를 싹 없애버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 반대 비판하는 책만 수천 권을 읽었어.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 봐라. 그러신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돼. 예수인 것도 하면 성경이 바이블 세즈 성경이 가르대.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이 허구성을 우리 들통내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반기독교 자료는 분명하게 찾아놨어. 그리고 기독교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아야 거짓임을 증명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성경을 읽다가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도서관을 뒤지고 하던 사람이 성경 읽다가 회개하고 쓴 원작이 바로 베너야. 인류 역사를 바꾸는 책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가족, 기도하는 친구,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안 믿는 사람도 어쩌다 말씀 읽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찾아와. 스데반이 기도했더니 사울에게 성령이 찾아와 중생 주셨다. 성령 침례 주셨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바울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자녀를 자내나? 첫째, 따라서 사연이 많아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과거가 복잡해도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영생 주신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딸의 하나님. 이것을 엄마와 아빠가 7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에? 두 번째, 믿음만 심어주면 안 돼. 믿음은 그 하나, 그 보이지 않은 영의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 그 대화가 기도야. 오늘 이 아이가 아빠도 없고 어려운데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 그 엄마가 이스라엘들은 모세오경을 되게 다 외. 인쇄술이 발달해. 다 구전을 외는 거야. 그리고 전맥일 때마다 애들한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줄줄이 읽어주는 거예요.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문지방에 성경 구절을 뺏겨서 써놓고 항상 말씀을 신명기를 보면 길을 갈 때도 약간 사방에 말씀을 골골 날고 붙이고 바로 이스라엘 하면 창조의 하나님, 엄마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엄마가 심어준 거야. 여러분 좀 엄마들이 아버지가 오면 더 좋은데 현대사회가 아버지들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10시 전에 돌아오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야. 어떤 엄마들이 힘들어도 그 믿음을 전매기면서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이다. 그건 따지질 않아. 그때 그들은 믿어. 그래 믿으면 나중에 학교 가서 들어도 쉽게 동화가 안 돼요. 누가 먼저 믿음을 심어주나 그게 중요한 거야. 진화론의 믿음이 전에 유물론의 창조론 성경의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우리 침례교인들 다 되시기를 오산 침례교인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안 돼. 믿음만 있어 기도해야 돼. 믿음은 안 보이는 그분을 늘 같이 동행하고 찾고 교제해야 돼. 코인원이어야 돼.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을 그렇게 사연 많은 중에 태어났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가르되 아뢰 이르되 여기 두 가지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엄마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이렇게 심어줬더니 요 아이가 말문이 열리니까 엄마를 또렁또렁 밥 먹고 죽 먹고 엄마를 쳐다보더니 이 아이가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 초콜릿죠 빵조가 아니야. 아빠 보고 싶다가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기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따라하세요. 아뢰 가로되. 근데 이 아뢰다는 우리나라 말이 애매해. 아뢰다는 말이 say, tell, speak, talk. 영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say, tell, speak, talk. 이런 말이 말한다
말한다, 선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은 NIV 히브리어를 가장 근접하게 우리에게 번역한 영어 성경의 NIV입니다. 그 NIV 성경 야베스, 자베스라, 자베스 따라서 cry out, cry out. 울부짖어가로되, 아뢰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어가로되, 엉엉 울면서 입을 열게 열고,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가 엉엉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기도를. 그 여인이 세 가지 사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통계상 제일 많아. 버림받았거나 평생 여자임으로 갚을 길 없는 빚만 물려주고 떠나간 남자, 버림받은 여자, 소식 없는 남편 속에 그 애를 피갚아가면서 그 머리 뜯기고 욕먹어가면서 도둑년 소리 들어가면서 애 길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심했겠어. 그러니까 그 애도 기도하는데 그대로 울부짖는 거야. 엉엉. 저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 기도할 줄 몰라. 근데 선생님이, 권태선 선생님이, 너 돈 있어야 된다. 돈 벌어야 돼. 신문 열심히 돌려. 그러나 돈 많이 드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 너 9시까지만 장사하고 9시 넘어서 나한테 와서 공부해라. 밤마다 교회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줘요. 권태선 선생님이. 그래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가는 이 기적을 따라서요. 흉내만 내고 기도하고 교회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밤마다 공부했더니 남이 부러운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을 다 가는 거예요. 응? 그 믿음. 선생님이 너 돈과 실력이 있어야 돼. 그냥 돈과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 너 고등학교 대학 가도록 너 하고 나 미안해하지 말고 너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벌면 너도 애들 좀 가리켜라. 그래서 동산고등학교를, 하나님 나 고등학교만 붙여주시면, 나 대학만 가게 주시면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흉내내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 하나님 계시면 계신 증거로 나 내년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만 가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는 줄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세울게요. 제가 15살, 16살 때 처음으로 흉내내고 기도하더니 놀라워요. 33년 뒤에 48살 때 학교를 개교한 거야. 33년을 거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생님 통해서 공짜로 공부를 했는데 저도 학교를 세워서 애들 약간 돈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학교 세워서 애들을 기독교 신앙 믿음과 기도로 애들을 길러보겠습니다. 개척한 지 16년 만에 79년에 개척했는데 94년도에 우리 공단 종업원들인 교인들이 270억 원을 헌금해서 땅 8,400평을 사서 학교 13,324평을 지었어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 이 예배당에 8배, 10배 가까운 실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 전교생이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먹는 학교, 우린 전부 따끈한 밥을 전부 해서 줍니다. 밤 10시까지 공부하니까. 그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절대 부도나고 가정 깨져도 기숙사에서 쫓아내지 않고 수업료 못 내도 자아내주고, 금년에도 교회에서 8억 5천만 원을 어려운 애들 도와주라고 교회에서 학교로,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돈에 8억 5천만 원을 학교로 보내. 그러니까 전국에서 신설학교 중에, 아니 모든 학교 중에 이렇게 소문나는 학교가 없습니다. 왕따, 촌지, 폭력, 퇴학, 아이폰 게임하고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도 공부해서 이 동산 교인들이 330억 원을 그동안 쏟아부었는데 너희들도 혜택 받았으면 나중에 돈 벌면 11조 교회하고 너 10분의 1을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는 아이들이 되라. 그랬더니 12,000명을 기르는데 돈 때문에 퇴학시키거나 쫓아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교해서 지금까지 한 80억 원을 애들 수업료 모자란 애들, 기숙사비 모자란 애들, 대학 붙어도 등록금이 또 모자라면 200만 원 빌려줘요. 무이자로. 너 취직하면 갚아라. 그때는 한 아이가 전북대 치대를 나왔어요. 상계동 목사님 딸인데 20명도 안 모여 교인이. 십몇 년 목회해도 목사님이 우리 딸 기숙사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공부했더니 전북대 치과대학을, 치과의학을 갔어. 그때 의정부에 치과의사로 돈이 없어 개업을 못하고 페이닥터로 취직을 했더니 첫 봉급 탔다고
아버지하고 갈비 한 짝하고 장학금 받은 걸 가져왔어요. 첫 월급인데 우선 옛날에 받은 돈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벌면 더 가져올게요. 애들이 고마움을 알아. 여러분 받기만 하지 말고 받았으면 어려운 부목사, 전도사, 부도난 집사님, 장로님, 다른 교회도 선교사 아이들도 불신자 아이들도 여러분도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흘러가는 복의 성나야 결론입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눈물의 기도를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요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울부짖어 기도해. 근데 신세한테는 세 가지 기도를 엄마가 가르쳐준 거야.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요거는 우리나라 말은 연결사로 번역을 했어. 히브리 말로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말이 애매해. 무슨 뜻이지 애매해. 이 말은 따라서 주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짧게 하면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사람의 돈 빽 그거까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단어는 특수한 단어야. 따라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 여기 쓰여진 복을 주세요 하는 복은 사람에게는 못 쓰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는 복이 뭐냐? 우리는 복하면 돈, 땅, 명예, 권력, 빽 다 그거 아니야? 이거는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 충만. 하여간 침례는 물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머리끝부터 발끝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찾아오면 성품이 달라질 줄은 믿습니까? 이거는 내 남편의 습관, 성품 내가 못 고쳐. 그런데 오늘 달라져.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죄 짓는 악한 유혹, 습관을 성령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한 여자에게 충성하고 한 예수에게 한 교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도 성령이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를 39년째 나오는 분들이 개척 초상에 장로가 6분인가 있어요. 첫 6개월 때 나온 사람이 다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은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충성이야. 성령 받으면 변덕이 없어. 그리고 거의 이혼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 한 만 천 가정 정도가 되는데 그냥 가끔 이혼했다가 한 사람은 이혼한 지 27년 만에 다시 합쳤어. 이런 기적이야. 27년 만에 합쳤어요. 또 한 사람도 십몇 년 만에 합쳤어. 저희는 절대로 성경대로 살자. 내 욕심과 섭섭함 살지 말자. 사랑은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지. 응? 어쨌든 성령 받으면 억울함, 섭섭함 다 없어지고 사랑, 희락, 화평 덮어주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은사를 줘. 예언, 방언, 통변, 믿음, 신용, 권능 따라서 섬김, 다스림, 회사를 잘 경영관리, 정치를 잘 경영관리, 섬기는 따라서 섬길 때는 건강하든지 재주가 있든지 따뜻한 마음이 있든지 옆에 인사하세요. 돈이 있어야 섬기지. 섬길 때는 재주가 있거나 건강이 따뜻한 마음.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돈이 있으면 선교사도 돕고 병든 사람도 돕고 장학금도 주고 동네 노인들 그냥 메밀 냉메밀을 한 만 그릇을 베풀 정도로 따라서 얻어먹은 사람은 걸려들게 돼 있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걸 잘해요. 교인들이 자주 쏴. 그냥 한 일곱 번만 얻어먹으면 내 말 잘 들어. 교회 가서 쓰러지 말고 따라하세요. 모밀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지 가게 이름이 뭐지 정확하게? 가게 이름이? 맞아. 나는 오직 맛을 추구한다. 나는 오직 최고의 맛을 주는 요리사다. 아 나오미. 나는 오직 미 아름다운 맛을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건 남자다 여자다. 아 전 세계 최고의 이름을 전 그렇게 이 집은 잘 돼. 그냥 가게가 조그마.
근데도 제가 또 젊은 부부가 애 데리고 와서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어. 근심이 없어. 에? 여러분 해간자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될 줄 믿습니까? 중요한 성령 세례 성령 친애가 되면 성품만 바뀌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지혜와 지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까? 뛰어난 인재.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품과 가지가지 재능과 탤런트,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어? 돈, 땅, 빼기 아니야. 하나님, 지혜와 지식, 솔로몬, 다윗,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와 지식, 경영, 관리, 통수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지도자야. 두 번째, 따라하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경계선을 넓혀주세요. 거래처를 넓혀주세요.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논문의 영향력이 한국 대학교에서만 인용되는 논문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쓴 논문이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동경대학교, 북경대학에서도 우리 아들, 딸들에 쓴 논문을 인용해서 쓰는 그런 세계적인 발명, 발견에 논문도 쓰시는 암을 치료하는 논문 따라하세요.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알약 두 개만 먹으면 얼굴이 하얘지고 곱슬머리가 펴지고 소갈머리가 나오고 이런 약을 발명하는 논문을 쓰란 말이야. 여러분 저는 동산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최초의 노벨 수상자가 나오기를 계속 기도해요. 대한민국은 노벨 수상자가 하나도 없어. 일본 중국은 20명이 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최초의 노벨 수상자 동산고 졸업생 중에 흑인들의 그 파고드는 머리를 바깥으로 뻗도록 평택의 미나리강에서 미나리하고 안산의 솔가루하고 한월산의 물을 섞어서 기도하고 알약을 만들었더니 두 개만 먹으면 머리가 나온다, 펴진다, 하얘진다, 암이 없어진다. 따라하세요. 사람은 불가능해도 기적의 복 주신 하나님, 기적의 발명품 역사에 주셨다. 모든 발명품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가지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야 꽃이 피는데 이 단풍이 드는데 어떻게 저 시퍼런 풀이 어떻게 저게 노랗고 빨갛게 나지. 지금 금년 단풍 최고더라. 오늘 잠깐 이쪽 길을 갔다 서주지를 갔다 오는데 야 여러분이 물감 칠한 적 있어요? 어떻게 시퍼런 나무가 어떻게 저게 빨갛고 파랗고 참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바뀌죠. 누가 하셨어요? 우연은 무질서야. 근데 매년 비슷해 달러. 매년 비슷해. 그 나무의 색깔이 변화되는 건 비슷한 거야. 질서. 하나님은 질서야. 금년은 빨갛대가 내년은 까만 단풍 봤어. 너나 일정해요. 차, 그 질서야. 우연은 과학은 우연을 믿는데 우연은 무질서야. 어디서 원자 분자가 왔냐? 우연히 존재했다는 거야. 과학은 우연히 존재했다고 믿는 종교야. 어떻게 작은 물질이 우연히 존재해서 별이 되고 태양이 되고 사람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는 개, 사람은 사람으로, 별은 별로 종류대로 창조했고 해와 달이 지 마음대로 돌아 질서 있게 돌아, 내 피가 지 마음대로 돌아 질서 있게 돌아, 숨을 지 마음대로 쉬어 질서 있게 쉬어. 근데 죄 지면 질서가 깨져. 그럼 죽는 거야. 그 죽기 5분 전에 건강한 사람은 숨소리가 들려 안 들려. 교회도 조용히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말르면 삑삑 깨깨 찍찍 불평이 많아. 기름 칠하면 기계 소리가 조용해. 여러분 성령 세례 침례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특별한 복을 주세요. 그것은 성령 침례야.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세요. 따라하세요. 모밀집 국수 배달하게 됐어요. 그냥 국물과 따로 그럼 택배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야. 아니면 오토바이에서 청년 일자리 오토바이 100대를 두고 100명의 청년들 그냥 오산 평택까지 퀵 서비스로 그냥 싹. 응? 사업할 때 바라보는 것만큼 주실 줄 믿습니까? 저희는 14도시에서 나온다니까. 안산을 14도에서 안산시, 시흥시, 인천, 부천,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아산, 수원, 오산, 평택, 화성, 분당, 에? 성남 14도시에서 사람이 나와요. 여기도 우리 교인들 많아. 왜?
천안서도 오고 온양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고 그래도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오는 거예요. 주일이면 30분 1시간이면 다 오니까. 그러다 이제 거기 부목사가 개척하면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으로 쫙 인천서부터 지금 공주 논산까지 저에게 부목사님들이 개척을 했거나 단임 목사로 가서 천안 장로교회도 논산 중앙교회도 공주 중앙교회도 온양 삼일교회도 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단임 목사로 지금 다 갔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계속 개척교회들이 개척되는 거야. 예? 나는 여러분의 교회도 인재를 양성해서 이 신동탄, 일동탄, 이동탄, 오산, 평택, 앞으로 평택 오산이 이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 떠오르는 도시입니다. 저 삼성전자 연구원 중에 1%만 저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1%만 6만 명이 오면 600명은 저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저희는 안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동네는 그렇게 삼성전자 입주하면 1% 주세요.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 그거 자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1%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와서 훈련 받고 가까운 데로 가게 해주세요.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럼 또 하나님 계속 채워주는 거야. 예? 기적의 복, 지경을 넓혀주세요. 따라하세요. 전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 경제의 지경, 문화의 지경, 오산 침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축복의 문화가 경기도에 퍼져가게 해주세요. 전국에 퍼져가게 해주세요. 세계로 퍼져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되 문화도 준비해서 전 방탄소년과 같은 어? 방탄소녀단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20분 만에 5만 장, 6만 장씩 팔리고 암표가 150만 원씩에 팔리고 야 방시혁이라는 한 사람이 전 세계 한국을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보니까 그런 기질이 좀 있어. 예? 그렇게 그 꿈을 꾸세요. 따라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학문의 지경, 사업의 지경, 전도의 지경, 봉사의 지경, 목적이 분명해야 돼. 주시면 주겠습니다. 그게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야, 이 조그만 애가 얼마나 엄마한테 그 소리를 들었던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했더니 따라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들 딸에게 믿음과 기도를 심어주되 넋두리 원망이 아니라 기적의 복을 주세요. 성령 침례를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향력과 사업을 중국 인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11조 바치고 선교비도 나도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 선한 일에 쓰고자 해야 돼. 남에게 주고자 구할 때 그게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업하며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잘못된 사장, 부장 만나 우리 애들 고생하지 않도록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가정 깨지는 일이 없고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도와주는 지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 찍히면은요, 술 안 먹고 찍히면은 참 고달습니다. 진급도 안 되고 무능력한 직원으로 진급 때 다 빼버리고 얼마나 악랄한 세상이야. 다 고용 쓴 게 저희 새끼들 하려고만 그러고 끈 앞으로 없으면 자르는 세상. 근데 요새 감옥소에 갔는데 국무총리가 됐어. 저 엄마 죽고 개 먹고 살고 이름만 어머니지 호적에 올라온 적도 없고 아버지는 객사해서 지옥 갔어. 그런 집 애를 교회 박순애 선생, 권태동 선생, 김영목 선생님 그리고 황정호 목사님, 김중권 목사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25살 기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저를 쓰시고 야베스를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를 좀 믿습니다. 김용대 동산고 5기 졸업생입니다. 제가 인천중앙장로교회 부흥회를 갔소. 마지막 날 한 여자분이 목사님 저는 백마장 계양산 밑에 있는 6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여자 전도사입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목회하는데 뭐 16년이 넘어도
60명 정도 출석합니다. 저 60만 원 받습니다. 어? 60만 원. 하, 11조 6만 원 내고 저희들이 달새빵 15만 원, 달새빵 15만 원짜리 사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애 둘이 1학년, 3학년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저희의 힘으로 키울 수가 없네요. 남편이 전혀 취직을 못하고 돈을 못 벌어옵니다. 제 60만 원 가지고 삽니다. 목사님, 우리 애 중3인데 목사님 간증 듣고 우리 애 좀 길러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중3을. 그래서 번호 중학교에 전학을 했어. 그때 이놈이 이 아이가 보통하고 달라.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중3을 길르는 거야. 근데 아침에 7시 학교를 가야 돼요. 한 20분 걸어가야 돼 학교 가려면. 그럼 40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이 바쁜 교회 왕 사모님이 밥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용대야 밥 먹고 학교 가라. 예. 안 나와. 어른 둘이 기다리는 거야. 용대야 45분이야 빨리 밥 먹고 가야지. 예. 아, 15분 돼도 또 여고 안 나와. 어, 이게 약간이 아니 얻어 먹는 애가 어른들을 기다리게 이 바쁜 문을 열고 너 빨리 밥 먹고 가야지. 내가 통... 빨리 밥 먹으니 뭐하니? 목사님 조금만요. 너 왜 그러니? 아, 제가 목사님 집에 올 때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용대야 너 목사님 집 가도 너 아침에 일어나서 꼭 성경 30분 읽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라.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30분 읽어야 엄마가 밥을 줘요. 성경 아니면 밥을 안 줘.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갔습니다. 너 엄마가 안 본다고 목사님 집 가서 너 똑같이 약속 지켜야 된다. 너 약속할 수 있니? 할게요. 제가 엄마하고 목사님 집에도 꼭 성경 30분 읽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네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제가 큰 충격 먹었어. 애는 중3인데 30분에 성경을 읽고 하는데 목사는 바쁘면 5분도 안 읽어. 목사님은 항상 읽지. 아, 나는 5분도 안 읽어.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교인들은 내가 성경만 워낙 바빠요. 교인이 한 8천 명 출석하는데 출석만 밤낮이 없으면 성경 읽을 시간 그냥 밥 먹다도 뛰어갖고 장례식 돌백 뭐. 아, 근데 이 아이는 꼬 바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보고 이 아이는 꼭 그래. 아, 그러더니 동산고등학교 붙었어. 아무나 못 들어와요. 붙었어. 집어넣었어요. 근데 얘가 고1 기숙사에 들어갔어. 근데도 새벽 기도를 나와. 어른 새벽 기도를 이 아이가. 그리고 고등부 성가대를 해. 학교 예배당에서 고3인데도 새벽 기도를 나와. 그리고 성가대를 해.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물리학과 천재들만 가는 물리학과 치를 거기를 한 번에 붙었어. 그때 이 아이가 5월달에 서울대학교 1학년 5월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학교를 한 석 달 때 다녀보니까 학교가 시시해요.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속으로 그냥 화가 확 나. 3년 동안 10원도 낸 적이 없는 애가 어? 학교 기숙사비 하는 개뿔도 없는 놈이 유학을 가는데 속으로 너 개뿔도 없는데 무슨 유학을 가 이 자식이 푸는 수가 없는. 목사도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목사가 너 개뿔 없는데 야단 칠 수 있어? 아 기분 나쁘지만 그걸 참고 아 기도해달라는 거야. 목사가 기도 안 해주면 당신 목사 맞아 그런 거야. 아유, 야, 애가 너무 분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아유, 돈이 없는데 얘가 어떻게 유학을 가려고 그러나. 그러나 일단은 기도해 줬어요. 참 억지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6월달에 입이 찢어졌어. 용대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는 사실 억지로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따라서 동경대학교 4년 전액장학금 일본 정부 초청 국비 장학생 120명을 뽑았어. 그런데 이 아이가 5등 안에 들었어. 5등까지는 동경대학교 그 다음은 와세대대학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이 아이가 동경대학교로 간 거예요. 4년 수업료 다 대주고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인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별도로 줘. 10원도 안 내고 동경대학교에서 건축학으로 바꿨습니다. 물리학과 건축학 일본어와 영어로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졸업하고 와서 공군 장교로 대위로 제대하고 했더니 삼성에서 그냥 특채 갔어. 여러분 일본어와 영어로만 4년을 공부했죠. 아시아의 서울 우리나라 대학보다 훨씬 나은 대학이 동경대학교입니다. 노벨 수상자 배출하는 어? 이 학교 나오고 했더니 이 아이를 삼성에서 특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드디어 날 찾아와서
아, 이사장님, 2년 전 6월 2일 날인가 찾아왔어요. 3일 날이구나? 2일 날. 3일 날쯤 되겠네요. 딱 찾아와서 이사장님 인사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저 6월 10일 날 12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사장님 주례해 주세요. 용대야, 나 그날 은퇴하는 날이다. 딱 은퇴하는 날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게 동경대학교에서 만난 한국 여학생이야. 둘 다 수제야. 그래서 결혼식하고 걔들은 야, 두 부부를 삼성에서 두 부부를 미국 동부의 코넬 대학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부동산학, 땅, 유대인들을 통해서 부동산 전 세계 최고가 유대인들인데 부동산 박사학위를 주는 학교야. 이 아이를 삼성에서 두 부부를 박사학위 받고 오라고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줘서 유학 보냈어. 앞으로 이 아이는 돌아오면 삼성의 모든 부동산 관리, 재산 관리, 여러분 60만 원짜리 전도사인데 그 엄마가 남편이 백수건달이야. 그런데도 60만 원 받아가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30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밥 주고 목사님 집에 갈 때 부탁을 하나. 너 꼭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갈래? 약속할 수 있냐? 엄마가 안 봐도 너 하나님 보고 있는데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더니요 목사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바쁘다고 대충대충 넘어가던 저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육군사관학교 교복을 입고 절 찾아왔어요. 강대수야. 육사 하얀 하복을 입고. 목사님, 저 육사 2학년입니다. 알지? 육사 갔어요, 강대수. 그 아버지는 마석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올라가면 수동 유원지 가서 유명한 수동 유원지. 그 유원지 정문 각이 한 500m야 왼쪽에 소나무 숲 속에 감리교 수동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사찰 집사야. 한 달에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150만 원 받아서 두 부부가 그 기도원에서 청소하고 밥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동상 마석 중학교 동상 기숙사도 공부하고 대학을 안 가고 왜 아버지 엄마가 사찰 집사고 돈이 없어. 공짜로 육사를 간 거야. 근데 목사님, 저 육사 2학년 1학기 다니는데 저 유학 좀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사찰 집사 아들이 무슨 유학을 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6월 말에 왔어. 이사장님 기도해 주셔서 저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어떻게 됐니? 세계 최고의 육군사관학교 미국 웨스트포인트. 그 해에 전 세계에서 외국 학생 10명을 뽑았어. 전 세계. 근데 10명 중에 애가 뽑힌 거야. 그리고 4년을 영어로만 공부하는 거야. 이 아이가 4년 만에 텔레비와 뉴스에 나오는 거야. 강대수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honorable prize, honorable이 아니에요. honorable prize, 존귀한 우등상, 최우등상, 모든 면에. 여러분, 사찰 집사 아들이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그 150만 원 타는 사찰, 지금도 사찰을 해. 제가 그쪽 양주 양평 부흥회 가면 꼭 보세요. 저런.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육군 중령이 됐는데 아, 그 아이가요 수석 졸업해서 전체 최우등상. 그리고 저도 결혼식을 해달래. 그래서 12월 30일 날 그 강대수 백으로 제가 육군사관학교 강당에 가서 주례하러. 이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데요 대낮에 별이 수십 개가 떴어. 따라하세요. 미국통 국군 지도자 4천 명의 미국과 전 세계 지도 4년 동안 약 4천 명과 교제한 거야. 그 4천 명이 미국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통령 그 다음에 연방위원장 뭐 금융위원장 이게 다 군인들이 군인이 세계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에서 5명, 10명씩 온 지도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야. 이 아이는 대단한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대수가 카톡이 애 둘 낳습니다. 저 중령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은 사찰 집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군 지도자로 정말 미국 통해 4천 명이 자기 친구 손후배야. 영어를 너무 잘해. 통역 장교로 레바논에 갔다 왔어요. 아무 일 없이 하여간 대단해. 따라서 믿음을 심어주자. 기도로 기르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도를 배운 아이들은 어떤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 속에서 사탄을 매사가 맺는 거 다니엘을 사자고 해서 건져주신 하느님
나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전쟁이 들어오세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예? 기도하면 건져 준다. 이런 믿음의 아이들은 우리 그 우리 동네 예술인 아파트가 있어. 뭐 장동건이 옛날에 여러 사람들 살다가 이사 갔는데 한 1200세대 예술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예쁜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잘 나와. 예술인 아파트에서. 근데 하루는 새벽에 헐떡거리고 저한테 강대상인데 목사님 불러내려 갔더니 목사님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저 오늘 새벽 기도해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 5시 새벽에 6시 둘이 있는데 이 집사님 40한 5살 되시는데 아주 예쁜 집사님이에요. 근데 참 믿음이 좋아. 걸어서 15분이면 교회로 오니까 차 안 가지고 걸어서 오는 거야. 근데 예술인 아파트에서 나오면 성포천이라는 100m 넓이의 큰 천이 있어. 그 천을 건너면 중앙중학교야. 그 학교가 거의 한 만평대. 근데 그 중앙중학교 옆 개울과 중앙중학교 사이에 길로 한 200m 올라오면 구단지 아파트가 시작돼. 거기서 꺾어져서 200m를 왼쪽으로 오는데 가장 우습게 학교인데 밤에는 가로등만 몇 개 켜져 있고 왼쪽은 100m 개울이 흘러. 참 어두운 데입니다. 사람이 안 다녀 별로 새벽에. 아 여기를 11월 달에 새벽에 찬송 부르고 오는데 그 정문에 숨어 있다가 정문을 지나서 딱 틀어야 우리 교회로 한 200m 더 와야 되는데 한 놈이 탁 튀어나오더니 칼을 댄 거야. 한 23살 먹은 남자 놈이 딱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어 칼을 여다 댄 거야. 그리고 끌고 가는데 거기서 한 50m 올라가면 선경 아파트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밑이 아주 으슥하고 거긴 사람이 안 다닌대 거의 새벽에.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소리만 질러봐 칼을 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기도로 몸이 훈련된 사람이야. 너 소리만 죽인다 소리도 못 치고 속으로 기도한 거야. 살려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입을 틀어막았는데 그런데 방언이 터진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키미키를 쌌쌌다 뚜뚜 뿌뿌 쉬쉬쉬쉬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인연 미친년이구만. 라키미키를 쉬쉬쉬 봐봐 하키미키를 쉬쉬쉬쉬 했더니 너 미친년이구만. 그래서 살아 돌아온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런 기적 초자연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왕따 당하다가 군대 갔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사자굴 감옥소 다 살아난 그 아이 우리 집사님을 살려주시고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 야베스를 따라하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연 많은 아버지도 엄마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집 애가 성경은 나중에 쓰여진 거야. 역사야. 처음에는 야베스 고통 수고 속에 태어난 사연 많은 아이인데 나중에 그 형제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성경에 쓰임받고 그 앞에 보면 역대상 1장 1절서부터 4장 8절까지 제가 쉬어보니까 430명의 이름이 나와. 대개 430명은 아무 설명이 없어. 근데 야베스가 나오니까 야베스는 430명보다 존귀한 사람이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 고생 고통 중에 나왔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복을 나에게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손 나를 도우사 엄마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라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하셨더니 430명보다 존귀한 인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 두 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가사 띄워주시고